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우입니다. 첫 곡을 들려드리고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허물이라는 이발매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낡았으니까 이대로 버리기 아깝긴 하지만 나한테는 더 이상 맞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있었더라고 아주 많이 아꼈으니까 이대로 버리기 슬프긴 하지만 나한테는 더 이상 맞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있었더라고 아주 많이 낡았으니까 이대로 버리기 아깝긴 하지만 나한테는 더 이상 맞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찾지 5월 14일 전람회 그림에서 함께하는 정우입니다. 첫 곡으로 허물 들려드렸어요. 제가 올 초에 늘 주마다 공연을 해오다가 아주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이런 단상 앞에 섰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어제 해야 될 바를 모르겠네요. 허물 버리기엔 내 것 같고 갖고 있기에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무언가에 관한 노래로 첫 인사를 드렸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수키에게입니다. 좋아요. 노래를 해볼게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입술 때묻은 손끝에는 세상 짙은 점
수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세상의 정우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첫 곡이 수키에게인데요. 이 노래 하면 수키에게를 수키의 개로, 그러니까 수키스덕으로 알아듣고 주변에 수키의 개, 그 개 진짜 노래 좋으니까 들어봐 라고 추천했다던 팬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 익명으로 그렇게 전해놓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걸 보니 오해가 있나 봐요, 둘 사이에. 저 그 말이 진짜 좋았거든요. 얼마나 노래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게 이상한 제목의 곡도 주변에 추천을 하셨을까요? 수키의 수키스톱 더보브 수키. 그래서 멀리 갈 때마다 종종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오프에서든 이렇게 무대 위에서든 그때 그분이 계시다면 나와주세요 하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소키에게를 발매한 첫 곡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정으로 인사를 드렸던 건 이 곡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 노래가 좋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 말이 좀 크게 와닿고 공연 때 웬만해서는 빠뜨리지 않는 트랙이 되었네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리 걸리는
아주 먼 데서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부산 공연을 한번 왔거든요. 통영 부산. 저번 달이 맞나요? 네, 맞아요. 맞군요. 이렇게 늙으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그때 공연 제목이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였어요. 근데 제가 부산 공연에서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를 까먹고 못 부른 거예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시간 다 돼서 내려가려는데 사람들이 그거 부르셔야죠. 그게 막 이렇게 웃겨서 막 아니 그거 불러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 부르셔야죠 해가지고 하고 이번엔 진짜 잊어먹지 말아야지. 곡 제목이 뭐 공연 제목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입니다. 늘 좋은 이야기를 찾아 헤매고 있고요. 좋은 이야기의 기준이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밤을 달리는 짐승
속도로 도로를 내주르고 건물 위 커다란 광고판엔 진통제 상표가 걸려있다. 새벽, 내 두 눈은 하얗게 말라간다. 그때 이사를 갔었어야 했는데 하고 매번 후회했어. 그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병든 사람끼리 딱 붙어서 병을 더 키운 거야. 네 아빠 말을 들으면 되는 일이 없어. 불행이 엎질러진 외갓집 나무바닥,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에 미닫음은 카펫, 냉장고, 말라가는 과일이 담긴 바구니. 내가 내게 일어난 재해를 똑똑히 바라본다. 나아질 일이 있을까? 나아질 마음은 있을까? 기회가 찾아온다면 행복해질 자신은 있을까? 새벽, 내 두 눈은 하얗게 말라간다. 몇 대 안 되는 승용차와 트럭이 삼과 같은 속도로 도로를 내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잘 보이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제가 공연장 서칭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게 될까? 부산 단독 공연. 근데 기왕이면 좀 이렇게 서서 불러야 뒷분들도 잘 보이실 것 같더라고요. 기타 스트랩 챙기자 했는데 서울에서 그거 빼놓고 다 챙기고 온 거예요. 원래 여행할 때 하나씩 빠지잖아요. 아무리 잘 챙겨도. 저만 그런가요? 맞죠? 거봐. 나 내 잘못 아니야. 근데 기타 스트랩 빼고 다 챙겨와서 큰일 났다.
1도 MK 그 부산 뮤지션 또 김일조 님이라고 포크 뮤지션 계시거든요. 포크리에 대고. 근데 그분께 연락을 해볼까 할 때 그분은 또 웬걸 오늘 서울 공연이신 거예요. 뭐 연장을 안 챙기고 다니 현장에 미친 거죠. 제가 요즘 이렇게 살아요. 정신이 빠진 채로 근황이에요. 아휴, 그래도 얼레벌레 굴러가요. 세상에서 사람과 가장 가까이 사는 벌레는 얼레벌레예요. 이화마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계곡이 벌써 오니까 오는 길에 폈던데 저희 집 근처에도 여름 가까워지면 진짜 큰 장미꽃이 피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또 1년이 지났군, 망했군 이라는 상상을 하는데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담아 만든 노래가 이화마트입니다.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저희 집 근처에 어떠한 시각만 되면 짖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제 음성 메모 데모곡들 있잖아요. 저작곡들 데모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개짖는 소리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뭐만 하면 하는 제가 봤을 때 목소리로 추정하길 진돗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연가네요. 사랑에 관한 곡이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알겠어, 노래 시작할게요. 아니, 할 수 있지. 해서 나를 그렇게 쳐다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뭐 어때? 저도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늘 다른 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어쩔 때는 정열적인 것이 사랑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모든 뜨거움 뒤에 남는 아주 아주 겨냘프고 작고 때문에 연소된 것일 때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 곡도 매번 다른 마음으로 부르게 되더라 입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전야입니다. 요즘 해가 느리게 지고 있죠? 바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내 모든 밤을 전부 내려놓고 어둔 눈짓 속에 젖어 나 춤을 추고 기운 머리맡에 다시 손을 내가 보고 싶은 밤이야. 반짜리 공연으로 이제 한 네 곡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낡은 괴담입니다. 미발매 곡이고요. 저는 기왕이면 잘 살고 싶거든요. 갑자기 사라질 용기도 없으면
기왕 살아갈 거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도 제 주변 사람들과도. 근데 그래서 노래도 그런 것들을 하죠. 다만 가끔은 너무 건강하게 살아가자고 약속했던 스스로와의 시간이 좀 힘든 날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당연히 그러잖아요. 도망치고 싶은 날도 있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좀 어쩌다 길어질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을 것 같다가 그 고립감과 우울감을 스스로 잘라낼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어쨌거나 가장 지쳤던 어느 날에 아 누가 하다못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내 머리카락을 다 세워서 날이 밝기 전에 날 데리고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만든 곡이 낡은 괴담이 되었어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부정적인 감정을 겪고 있을 때 이건 나만의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 같고 이 감정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보통 더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우울이 사실은 특별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찮지 않고 때문에 비슷한 감정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헤쳐나갔는지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데 점점 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지켜보면서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단 한 번이면 되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만 있으면 뭔가 탄성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고 제가 겪었던 단 한 번의 이야기를 결국은 매번 다른 말로 풀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양입니다. 이 역시 단 한 번의 어느 순간 느꼈던 감정들로 완성된 노래입니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 두고 가지 말아요. 제가 더 노력할 테니.
어리석은 사랑을 꺼내 보이겠어. 저번 달에 부산에 놀러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공연장 근처에 뭐 맛있는 집도 찾아가고 하면서 김일도님의 집을 같이 하시는 기획자분과 놀러 갔는데 차를 타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일도님 저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왜 이렇게 늦게 오나 하면서 칼을 들고 문을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뭐예요 이게 이러니까 과일 깎고 있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과일 먹고 왔어요. 근데 그 풍경이 진짜 뭔가 되게 하필 집 또 그 경찰서 근처시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자극적인 순간 기억이었다, 추억이었다. 혼자만 알고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누가 보통 사람을 맞이할 때 칼을 들고 오네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특이한 분이시고 일단 부산은 그런 추억이 있어요. 아 그리고 올 때마다 부산이 따뜻한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그래서 부산 사는 친구한테 살다가 서울 올라온 친구한테 야 내가 갈 때마다 부산이 너무 따뜻하다. 내가 이 도시랑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했더니 부산은 원래 자주 따뜻하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도 돼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11월 부제라는 미발매 곡입니다. 아직 제목을 짓지 못한 곡들이 요즘 많아졌고 이 곡은 이태원 참사 이후로 만들게 된 곡입니다. 얼마 전에 꿈에서 옛날 동네를 걸어가고 있는데 블럭 건너편에 불이 난 거예요. 엄청 큰 불이 나서 세상이 불그죽죽했어요. 근데 그 블록 사이에서 누가 뛰어와서 제 손을 잡고 세상에 슬픈 일이 너무 많아서 재밌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 시간들에 겁먹지 않을 만한 재밌고 즐거운 일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 순간 꿈에서 벌떡 깼어요. 그런 일들을 만들며 살아가는 게 올해 저의 목표예요. 마음이 맞다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11월 오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질렸어 하루
속에 나는 무서운 게 없어. 근황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오늘 뭐 드셨나요? 오늘 뭐 먹었냐? 소고기가 들어간 청국장, 쌀밥, 그리고 저녁에는 광안리에 떡갈비 먹으러 갈 거예요. 아! 현지, 제가 그린 꽃은 거 보셨어요? 아, 너무 잘 그리지 않았나요? 보셨어요? 팔 보여주세요. 아, 진짜 나. 진짜 뿌듯해요. 제가 봐도 잘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연을 주최해주신 주최자님께서 부산분이신데 꽃응어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는 그림을 뭔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셔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모르는 그림이거나 이상한 낙서면 이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법도 한데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셨다고 했던 게 좀 재밌는 일화였고 아, 이제 단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 이 얘기는 곡을 부른 다음에 해볼게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크랙이라는 곡입니다.
처음으로 쓴 영어 가사의 곡이고, 짧게나마 가사를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에서 감정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 나는 이곳을 박차고 떠날 거야. 내 모든 밤을 부수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모든 만남들에는 이별이 꼭 찾아온다고 믿고, 때문에 그 이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조금 관심이 많아요. 헤어지지 않는다 이런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만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당시에 했던 건강한 이별이라는 것은 많이 좋아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갈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좋아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말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라는 거야? 떠나야 하는 순간을 알고 그 순간에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도 아주 큰 사랑에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랙이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불러볼게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앵콜 곡을 준비했어요. 진짜로 단 두 곡 남아있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곡 나에게서 당신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별에 관한 곡이네요. 저는 네, 좋은 작별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나를 한 번만 더 달에 데려다줘. 고요하니 아늑하던 그곳 내게 한 번만 더 별을 따라가줘. 너의 영원한 체온으로 안아줘. 아픈 것은 아픈 대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퇴장했다가 앵콜 소리 받고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관객으로 있을 때는 아니 준비했으면 그냥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진짜 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여러분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친구는 부산은 원래 날씨가 좋은 곳이라고 나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이 도시에 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걸 봐서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주 올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다음 달에 한 번 더 공연하러 오고요. 지방에서는 공연을 볼 기회가 서울만큼 많지 않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많이 서운했나 보다. 저도 그래서 지방에서 불러주시는 공연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실제로 그러기 위해 기획자분들이 힘써주신 오늘 공연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공연을 만들어주신 분께서 5년 전에 이 공간에서 공연을 처음 보고 공연 기획이란 걸 사랑하게 되셨대요. 여러분께도 즐거운 시간과 추억으로 남았길 바라며 마지막 곡 철의삶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정우였습니다. 끝나고 사진 촬영 있어요. 기회를 줘.